사주가, 엄마 사주는 기운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왜 평범하지가 않냐면요. 삶 자체가 남을 위해서 살아줘야 돼요. 뇌를 위해서. 그는 좀 맞으면 맞다고는 해줘야 맞아요. 돼. 뇌를 위해서 산다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직업, 뭐, 완전, 뭐라 해야 되노? 종교인의 사주 비슷한 그런 사주를 가졌고, 직업적으로도 내가 시주공략을 하고 살아가야 되듯이, 직업을 치자면 무슨 직업 소개라든지, 사람을 상대해서 엮여주고, 뭐 소개해주고, 뭐 이어주고, 맞아요. 직업 소개소나 뭐 이렇게 뭐 만남을 가지게 해주고, 결혼 중매. 결혼 중매. 결혼 중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결혼 중매하는 일이 보여서 내가, 뭐 보였으면 바로 엄마 중매해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연관된 일을 하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삶 자체가 엄마가 인복이 없고 인덕이 없는 사람이 맞아요. 사람 상대를 하니까 정말 잘해주고 빰 맞는 격이다. 돈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엄마 인생 자체에 있죠. 사주에 금전에 밥그릇이 없다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괜찮아요. 빈그릇이에요. 정말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옷한벌 하나 입고 가잖아요. 엄마는 살아 계셨을 때도 옷한벌이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도 옷한벌이다. 내 마음 하나 알아주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엄마가 천성이라도 야가 빠졌으면 내가 나중에 늙어서 몸고생하더라도 몸으로 그 벌을 받더라도 젊은 시절에 사람 머리 위에 올라타서 사람을 이용을 해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본인을 이용을 해먹다 보니 네. 내가 노년에 들어서는 몸은 건강하더라도 크게 아픈 데는 없더라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나이는 들어가지. 노년 걱정이 되지.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더할수 있을까? 또 사람이라면 이제 응성시러워요. 물론 내가 사람으로 돈을 벌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마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주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바꿔서 살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 지금까지 남 좋은 일다 시키고 좋은 소리 못 듣고 벌어난 돈도 없고 이제부터라도 무슨 장사하면서 엄마 실속 차리고 살아라 이 말도 안 나와요. 지금 이 모습이 엄마의 이 모습이 나중에 더 노년으로 갔을 때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 치매 안 걸리고 큰병안 오고 노년에 남한테 짐안 되고 그렇게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크게 금전을 욕심을 낸다거나 돈을 많이 번다거나 이거는 저한테는 보이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는 엄마의 사주를 알았으니 내가 인복이 없고 인덕이 없구나 하니까 남들 하는 만큼만 딱 해줘요. 더 신경을 써줘봐야 상대방은 그 고마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에? 무슨 말인가 알겠죠? 다른 사람들은 설렁설렁해도 참, 그, 뭐, 예를 들어 엄마 직업으로 비유하면 설렁설렁해줘도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고 좋게 인연이 되고 내한테 돌아오는 것도 있다지만 엄마는 정말 성심성의껏 해줘도 안 돼요. 욕든다는 욕보다도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라.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해야지 되는지, 아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제 입에서 엄마 이제 다른 거남 머리 위에 올라타서 엄마도 이제 돈 벌고 해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엄마는 사주랑 천성이랑 딱 일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베풀고 돈이 안 되더라도 정말 베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여기 온것 중에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까지 이제 그렇게 살아왔지만 정말 선생님 말에 맞다나 빈 그릇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살아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 투자를 한게 하나 있어요. 정말 이거는 마지막 생명줄이다 생각하고 한게 있는데 그게 은이에요. 근데 그게 좀 어떻게
그게 될란가?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엄마가 그 은이라는 것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은값이 안 올라가고 은으로 은을 투자 다른 투자인 사람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격이고 그래요? 뭐 조금 웃자고 한 소리고 올해는 솔직히 뭐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재미는 별로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조금 괜찮아요. 내가 올해 지금 당장 올해 22년도에 뭔가 변화를 주고 내가 이걸 다시 팔아서 뭘 해야겠다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그건 거고요. 앞으로 조금 더 봐서 그게 보세요. 얼마나 걸릴까 선생님? 내가 은에 대한 내가 그런 거를 이 은이든 금이든 얼마가 오르고 하면 내가 다 사겠지. 맞죠? 나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엄마의 금전 운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금전으로서 숨통이 조금 열리고 조금은 편차지는 거는 엄마 3년 뒤입니다. 3년 뒤. 그러면 엄마가 뭐 다른 거 투자인 게 없고 오로지 은만 투자를 하고 그쪽에 내가 기대를 하고 있다면 아마 그쪽에서 좋은 엄마가 소식을 듣고 조금 돈이 되지 않겠나 그래, 3년 정도? 싶어. 그러면 그럼 내가 엄마 믿고 나도 은을 한번 사봐야겠다. 3년 정도. 진짜 선생님 사보세요. 근데 어차피 빈 그릇이라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건 엄마가 불로소득에 돈이 오든 행제에 돈이 들어오든 그 돈 간수를 잘해야 돼요. 네. 내가 빈 그릇이 됐죠. 네. 은이 대박을 쳐가지고 큰 돈이 들어오더라도 그 돈이 귀신같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시겠죠? 그럼 어떤 묻어야 돼, 선생님? 네? 그럼 어떤 땅에다 묻어야 돼? 그냥 그 돈을 가지고 더 큰 욕심 투자라든지 뭐 또 부동산을 산다는 일 하시지 마시고 그냥 뭐 조용한 곳에 뭐 집을 하나 산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투자 오로지 아니. 투자 목적이 아닌 아니. 내 생활에 맞는 거 그게만 쓰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그것도 말씀 안 해주실래나? 지금 경제가 막 굉장히 버블이잖아요. 네. 이게 정말 꺼지는 시점 뭐 이런 거는 선생님 말씀 안 해주시지요? 저는 그런 걸 알 수도 없고요. 네. 그거는 뭐 영적으로 보인다기보다 뭐 일반인들 뭐 뉴스를 접하고 사회를 접하고 이래 보면 다 아는 거겠죠. 이 경제가 그냥 뭐 무속이니까 영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나 뭐 영적으로 내 작년 초반에 부동산에 대한 내가 유튜브를 찍은 게 있어요. 그게 내가 맞았거든요. 그럼 그것도 경제단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경제 봤을 때는 내년 음력 8월 전까지는 어슬 안 좋아요. 아 지금부터? 내년 하반기가 돼야지만 뭔가 조금은 다시 뭔가 조금 회복이 되고 자영업자들도 조금 일어나고 경제가 조금 지금 최고로 안 좋아. 그렇지 제가. 모든 부분. 주식도 내년 하반기 되면 좀 올라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기업들이 좀 살아나고 그럼 선생님 뭐 이제 그 주식 같은 것도 이렇게 떨어졌을 때 좀 뭐 사서 장기간 보유하라 뭐 말들도 유튜브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집 어느 시점에서 사는 게 제일 나을까? 지금도 굉장히 떨어지는데 더 떨어질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알면 제가 주식을 사겠죠. 저도 지금 주식을 사가지고 밀렸어요? 잃었죠. 그 주식을 사가 잃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엄마한테. 네? 와 그러는데요. 생각 내 안 하고 있었는데 엄마 때문에 또 생각나 또 화가 나네. 참. 선생님 그러면 삼전, 삼성전자, 네이버 이런 거 괜찮아요? 아유 그런 거는 뭐 우리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망하겠습니까? 엄마. 맞죠? 삼성전자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했다고 봐야 돼요. 삼성전자가 망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그거 안 망하게 합니다. 물론 저도 뭐 오늘 방송에 별 이야기 다 하네. 저도 이렇게 삼성전자 처음에 뭐 재작년에 이렇게 4만 원대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샀다고? 그때 내가 삼성전자를 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 샀어요. 안 샀어요. 주위 사람들 보고 사라 했어요. 그 뭐 8만 원 이래까지도 올라갔잖아요. 두 배 올라가고 했잖아요. 한 2년 사이에. 뭐 그런 거는 괜찮죠. 그런 거 난 괜찮다 봅니다. 은행에 연 놓으니
그런 거 사가지고 뭐 장기로 쭉 보는 거는 걔한테. 그리고 저기 그 제가 지금 중매선 그 커플이 있는데 네. 그 커플이 결혼까지 가겠어요? 그건 아마 내가 그 사람을 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내 앞에 앉혀놓고 봐야지 내가 아. 된다 안 된다를 보지 아. 엄마가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그렇게 내가 볼 수는 없어요. 엄마. 아, 아무튼 엄마는 뭐다? 빈그릇이다. 빈그릇이니까 마음을 비우고. 저 지금 살면서 굉장히 비웠는데 여기 오니까 더 비워야 되겠네. 어, 그렇지. 엄마 아이가 비울라 멀었어요. 우리 무당들은 다 비워요. 마, 응? 물론 우리 무당들이 점사 볼 때 점사비도 받고 굿할 때 굿 비용도 받고 돈이 오가서 무당들이 화려하게 보이고 돈도 많이 벌게끔 네. 보인다지만요. 아니에요, 엄마. 응. 알았죠? 엄마는 이제는 내 사주를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하는 일에 대해서도 뭐 바꾸려고 하지 말고 크게 금전에 대한 욕심을 내려고도 하지 말고 어? 지금 제가 기다리는 것도 욕심이긴 한데 맞지 어, 욕심이지 근데 그게 마지막 남은 생명줄인데 어떻게 조상님들이 죽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 근데 막 그게 대박 치고 그러진 않고 안 치죠 아무튼 힘내시고 마시겠죠 네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